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 도적 단칼, 초코 집사 단칼의 부캐 도적이고요. 레벨은 지금 54. 오늘은 오닉시아 그 입장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54렙 정도면은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불타는 평원으로 갑시다. 얼라 기준이에요. 용혈족의 위협이라는 캐를 받아야 돼요. 요거, 요겁니다. 요거 검은색 용 15마리, 검은 용혈족 10마리, 검은 미럭, 검은 고룡족.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요런 캐는 길드원을 불러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길드원이 오기 전에 최대한 해 놓읍시다. 새끼용 15마리. 요거는 네 마리. 아우씨. 독 때문에. 그다음에 고룡족, 용혈족 10마리. 하지만 다시 여기로 갑니다. 완료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캐를 좀 줘요. 자, 레이크샤이어로 가서 집정관 솔로몬에게 편지를 전달합시다. 레이크샤이어로 갑시다. 레이크샤이어 여기서 완료를 합니다. 여기 마을회관. 이 다음은 스톰윈드. Be careful. 스톰윈드로 가야 돼요. 스톰윈드로 갑시다. 완료를 받고 여군주 You need something? 말을 걸고 Light bless you. 완료. Light be with you. 다시 레이크샤이어로 갑시다.
Need help? 완료. 하고 다시 불타는 평원으로 갑시다. 여기 완료를 합시다. 털보 존을 만나 시안대장 윈저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낸 다음 시안대장 맥스웰에게 돌아가 보고해야 합니다. 일단 털보 존을 만나러 갑시다. 털보 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털보 존. 일로 갑시다. 털보 존. 여기 있죠. 털보 존. 말을 걸어요. 별거 없어요. 나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윈저가 나락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일로 다시 갑니다. 완료를 하면 이제 치안대장 윈저라는 캐를 줍니다. 그래서 윈저를 만나러 가야 돼요. 수라. 그러면은 요거 치안대장 윈저 요런 퀘스트를 줍니다. 자 이제 나락으로 가서 요거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열면은 뭐 전 없어도 되는데 열면은 윈저가 있습니다. 나한테 완료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다시 마을로 가야 돼요. 실망. 시안대장 맥스웰에게. 자 여기는 불타는 평원 모건의 망루. 여기서 완료를 합시다. 퀘스트 이름이 실망이고요. 요거를 완료를 해요. Need help? Light bless you. 그러면 다음 캐를 안 줍니다. 이거는 다른 캐예요. 이거는 상층에서 하는 캐고 캐를 안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락으로 가야 돼요. 나락으로 가서 이제 꼬깃꼬깃한 쪽지 그거를 주워가지고 퀘스트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락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요거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를 돌다 보면은 쪽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쪽지가 나와요.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꼬깃꼬깃한 쪽지가 있죠. 이제 윈저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Can I help you? For the alliance. 잔존하는 희망 요걸 받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를 얻어오라고 하는데 앵거랑 아재를 잡으면 돼요. 앵거랑 아재를 잡으면은 이런 캣템을 줍니다. 이제 다시 윈저를 만나러 가요. 이따가 완료. 이제 이 탈옥을 하면은 이게 그 호의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탈옥이 완료가 됐어요. 탈옥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다시 불평으로 갑시다. Well met. 비싼 거 받고. 자, 스톰윈드. 스톰윈드로 갑시다. For the Alliance. 수습기사 로우 요 친구한테 말을 겁시다. Greetings. 자. See you around. 자, 그러면 이게 윈저가 올 거예요. 윈저가 오죠? 오케이. 그러면은 따라가면 돼요. 한테 말을 걸어요. 이제 따라갑시다. 이게 공격대 퀘스트인데 혼자 해도 돼요. 여기서 윈저랑 싸움, 윈저가 아니라 얘들이랑 싸웁니다. 구경하면 돼요. 요 폴드라곤 이 친구가 다 잡아요. 너무 여기 가까이 있으면 회전력이 맞습니다. 여기쯤에서 구경을 하고 기다립시다. 막타를 이렇게 하면은 What can I do for you? 뭐야? 뭐지? Job's done. 됐다. 오케이. 이 녀석한테 말을 걸고 완료. 용의 눈 Light bless you. 받고
그러면 여명으로 가야 돼, 여명. 자, 여명의 서론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여기로 여기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정의용들이 있어가지고 변신을 해야 돼요. 다른 캐릭이라면은 시체를 끌면 되는데 도적은 은신을 하면 됩니다. 입구에서 와 어루마설 쏘네. 여기 입구 전사 안타깝다. 변신하고 갑시다.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은 포탈이 하나 있어요. 마나발톱 한 마리가 있고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브한테 걸리지 않게. 뼉뼉다 오다가 죽은 애들 이거 시체 끌면 한두 번은 죽거든요. 최소 두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은신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요거 조심하고 요거 있죠. 요거 요로 들어와야 돼요. 전투 중이면은 소환이 안 돼가지고 은신 캐릭이 아니면은 좀 여러 번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포탈을 태워서 요로 보내줍니다. I am listening. 네, 말을 걸고요. 완료. 그럼 이제 마지막 우닉시아 퀘스트의 마지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검은용 용사의 피 상층에 가가지고 드라키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비룡불꽃 아뮬렛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상층으로 갑시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과연 드라키는 아픔 반지 나왔다. 아픔 반지. 그래서 오닉시아 퀴템을 먹고 그러면은 비룡불꽃 요게 완료가 돼요. 물음표가 떴죠. 검은용 용사의 피 요거를 먹어야 됩니다. What brings you here? 그럼 요거를 반납을 하고 완료를 받아요. 짜잔. 자, 이렇게 하면은 비룡불꽃 아뮬렛을 줍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제 오닉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닉시아 입장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